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한동훈을 얘기하면서 아이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아이폰 얘기를 하니까, 정규재가 참 틀딱 같은 얘기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아이폰을 쓰지 마라. 갤럭시를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식의 소위 삼엽충 같은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DC에 뭐 날린 뭐 정규제 뭐 틀딱처럼 얘기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현대차에 다닙니다. 열심히 대학을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시험을 치고 여러 군데를 쳐가지고 현대차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를 한 대라도 더 팔아야 됩니다. 한 대라도 더 팔아야 됩니다. 지금은 현대차가 좀 팔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만 현대차가 좀안 팔리고 있다. 한 대라도 나는 팔아야 돼요. 근데 내 친구가 벤츠를 타고 다닌다. 내 기분이 좋겠습니까?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기업들을 지원하죠. 보조금을 뭐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금 내놓고 난리가 아닙니다. 나라마다 지금 반도체를 살리려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 같으면 소위 상품에다 깃발을 달지 마라. 상품에 국기를 달지 마라. 오케이. 좋아요. 아이폰을 써도 이건 내 자유죠. 만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삼성전자 반도체가 꼭 살아야 된다. 10조 원의 보조금을 주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빡빡 긁어가지고 10조 원이나 몰아주고 삼성 반도체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이폰을 쓸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데, 정작 내 마누라는 옆집 오뎅이 맛있다고 사다 먹고 있어요. 니 잘한다. 상품은 자유야. 소비는 마음이야. 박수 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든지 갤럭시를 쓰든지 개인의 자유예요. 물론 자유입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당사자는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함부로 쓸수 없는 겁니다. 달러 돈 일전 안 벌어보는 아이들이 아이폰을 마음대로 쓰면서 정규제는 갤럭시를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아이폰을 욕하는 것 같으니까 틀딱이다. 천만의 말씀. 내가 몇년 전에 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세계적인 명화들은 거기 다 모여 있죠. 그 대학 교수들이 저하고 같이 쭉 가면서 이런 얘기.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팔아먹을 그림 하나 없다.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우리에게 팔아먹을 그림 하나 안 남겼단 말이냐. 대한민국의 문화와 문명은 뭐냐?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거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좋은 그림들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마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저 핸드폰을 봐라 말이야.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갤럭시를 들고 그 명화들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어서, 우리 조상들은 버러지처럼 살아서, 그 좋은 그림 하나가 없지만 우리는 좋은 핸드폰을 만들어서 세계인이 우리의 폰을 가지고 저 명화들을 찍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조상 욕 함부로 하지 마라.
고 내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행스럽지 않아요? 갤럭시가 어땠다고요? 아이폰이 무슨 신화요 종교가 되어 있다고요? 달러 한 푼 안 벌어보지도 않은 아이들이?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가서 뛰고 있는 예? 우리 축구선수 손 뭐죠? 손흥민이 박수는 열심히 치죠? 오딴인가요? 그래도 아시아인이 나가서 멋지게 홈런 날려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친일파에 대해서는 죽창 들고 뛰고 싶나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가. 그렇습니다. 스포츠에 깃발을 꼽으면 안 됩니다. 스포츠에 깃발을 꽂고 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는 민족주의적 색깔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정규제가 틀딱이냐고요? 턱도 없습니다. 정규제야말로 민족주의, 죽창을 들고 뛰자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동굴 속에 사로잡혀 사는 민족주의를 정말 경멸하는 세계주의자죠. 우리는 그러나 아직도 민족주의적 국가의 구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사리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을 뽑았어요. 교육부 장관을 뽑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그 친구가 자식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서 미국에서 학교를 보내고 있다. 그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하는 걸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노동부 장관을 겨우 하는데 시켰는데 그 노동부 장관이 알고 보니까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지 자식 3명은 전부 대기업에 지 힘으로 지 빼아빠 찬스로 다 취직시켜놓고 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만드는 취업정책에 찬성할 수 있겠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누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나는 갤럭시를 씁니다. 나는 아직도 현대차를 타요. 나는 그걸 부끄러워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민족주의적 발로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언론 기자로서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죠. 나는 꽤 자주 해외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해서 달러, 엔 이런 걸 많이 벌어온 사람입니다. 물론 뭐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개인적으로 강의를 가서 강의료를 벌고 그러나 아껴 쓰죠. 달러가 귀한 줄 알죠. 물론 소비는 자기 마음입니다. 정규제가 삼엽충이고 틀딱이라고 참 철없는 아이들이죠. 모자라 봐야 그것이 귀한 줄 알죠. 모자라 봐야 귀한 줄 압니다. 일자리가 없어져야 일자리가 귀한 줄 아는 겁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유지를 하는 정책의 책임자가 아이폰을 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부 장관이 지 자식은 전부 백으로 다 집어넣어 놓았다. 우리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이 지 자식은 전부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서 지금 미국에 산다. 조국 같은 축창가나 부르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축창가 함부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루브르 박물관에 그림 한 장 못 그렸지만 우리 세대는 저 수많은 세계인들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 폰으로 찍고 있단 말이야. 그 얼마나 우리의 프라이드요, 자랑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